안녕하세요. 충남 에듀이슈 리포터 갈산초등학교 교사 허성경입니다. 오늘은 보령 상상이름 교육센터에서 미래교육 한마당이라는 곳을 가보려고 합니다. 조금 이따 봐요. 도착했는데요. 앞쪽에 보면은 지금 세팅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가서 세팅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같이 하게 될 선생님인데요.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천 동대초등학교의 양윤호입니다. 일단 준비부터 하러 갈게요. 우리가 맡은 부스가 어디 부스죠? 저희는 꿈이름 체험 부스를 하고 있고요. 상상이름 부스랑 네. 미래체험 체험 부스라고 해가지고 환경과 관련된 그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세 가지가 그러면은 지금 체험 부스로 되고 있고 몇 프로 나누어져서 하고 있나요? 저희 지금 원래는 1부, 2부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네. 1부가 사람이 좀 많아져가지고 두 개로 나눠서 총 3부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부, 2부, 3부인데 네, 일단은 저희는 일단 1부부터 열심히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노래 불러보는 거, 그림 그려보는 거,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사진 찍어보는 거 했잖아요.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세 개 중에? 세 개 다. 세 개 다? 세 개 다 재밌었어요? 네. 네, 지금 개회식 진행 중이고요. 가족분들이 지금 들어와서 이제 2부를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실까요? 같이. 상상이름 교육센터만의 특징이나 차별점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I, 뭐, SW 교육 등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아쉽네요. 네. 일을 좀 더 시켰어야 되는데 저도 이게 보령까지 와가지고 도움을 줘서 되게 다행이고 그 다음에 이번 기회에 또 이제 많은 선생님들 많은 학생들을 볼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안녕. 저는 3부까지 있어요. 안녕.